자, 그럼 이제 양신을 뽑기 전에 마일리지 저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양준혁이 지금 마일리지가 가능한 선수가 두 명이에요. 99년 임창용, 95년 이승엽. 임창용은 마무리 투수고, 이승엽은 1루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포지션을 돌려가지고, 포지션에서 마무리 아니면 1루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 뽑은 다음에 이제 그 포지션 걸린 애로 저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명 뽑는 거라 이제 1만 마일리지 정도면은 사실 충분하지 않나 싶긴 한데, 마일리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포지션 저격을 빨리 맞춰야 돼요. 포지션 저격하는데 한 6번, 7번 정도 쓰게 되면 마일리지가 너무 낭비돼서 그때는 저격이 힘들 거고, 제가 봤을 땐 포지션 저격을 4번 안에 맞춰야 돼요. 네, 그럼 일단 마일리지 저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일리 저격 들어가는데, 이제 포지션 옵션에서 1루나 마무리 둘중 하나를 4번 안에 뽑게 된다면 오늘 저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첫 번째 포지션 옵션 저격 들어가 봅시다. 봅시다. 자, 일단 1루 보이고 마무리 보이네. 일단 둘다 떴고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뽑기 운이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저 3번? 오! 나이스! 바로 마무리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거. 오늘 양준혁 뽑겠는데요. 진짜, 여기서? 자, 이러면 99년도 임창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쌍방울 아니면 현대인데. 오, 둘다 있어. 오, 이번에도 둘다 있어? 아까 3번에서 뽑았는데 3번 가볼까요? 쌍방울과 현대. 나와주면 됩니다. 3번이 운이 좋거든요? 과연? 치토스가 왜 나와? 아, 치토스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망갑시다. 자, 치토스는 좀 어우, 자꾸 이렇게 올드 팀만 나와주면 좀 그렇지. 근데 팀 옵션은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게 마일리지가 200밖에 안 들어서 그렇게 막 타격이 크진 않아요. 갑자기 좀팀 옵션은 좀 그지같이 나오긴 해요. 기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쌍방울 현대 또 나왔다. 쌍방울 현대 또 나왔거든요. 이번에 1번 가볼게요. 1번. 1번? 아, 이번에 3번 갔으면 됐는데. 아쉬워. 자, 어우. 근데 그렇게 쎄하진 않아. 이게 포지션 옵션 한 방에 뽑은 게 되게 커요. 이게 오늘 무조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자, 가봅시다. 근데 팀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자꾸. 두산이라. 아, 연도부터 뽑고 갈까? 이거 왜 이러냐? 아니야. 그냥 갑시다. 쌍방울 나왔다, 쌍방울. 이거 3번으로 잘 가네, 보니까. 내가 아까 3번 안 나왔다고 바로 믿음 버린 게좀 크다. 근데 팀 옵션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혜태. 이러면 일단 연도 좀. 오씨, 나 모르고 이거 누를 뻔했어. 놀래라. 네, 연도 옵션으로 일단 90년대 일단 아무거나 하나 뽑아놓고 가보도록 합시다. 90년대를 뽑고 나서 쌍방울 아니면 현대로 갑시다. 아니, 80년대는 좀 그렇잖아. 아니, 씨. 아, 이건 좀 나가린데? 뭐야. 99년 여기서 바로 뽑으면 대박이긴 하거든요? 근데 99년 못 뽑더라도 그냥 90년대만 뽑히면 되긴 해요. 아, 진짜 80년대. 아, 내가 이럴까봐 이게 팀 옵션 먼저 뽑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팀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잠깐 연도에 눈 돌렸는데. 아, 씨.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97년, 98년, 91년, 2000년, 이거 4개 중에 하나만 나와봐봐.
네 개 중에 하나만 줘봐. 아, 91년 나왔다. 자, 이러면은 일단 쌍방울 저격하면 됩니다. 자, 쌍방울 저격 갑시다. 이제 쌍방울 3번 그냥 계속 믿을게요. 3번 좋아. 3번 보니까 3번이 좋아. 정말 진짜 오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방울방울 쌍방울 아 한 번만 봐줘. 아 이번엔 온다. 2번이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2번 계속 가볼게요. 아 나 2번 계속 갈 거야. 진짜 좀 줘 그냥. 근데 이래서 또 번호 바꾸면 또 2번 나올 거잖아. 나 이제 2번 계속 갈 거야. 아 2번 줄 때까지 2번만 갈 거라고. 와 씨. 아니 근데 미쳤다 미쳤어. 1번 갔으면 또 오비베어스 또 만났겠다. 너무 슬프다 슬퍼. 자 이번엔 1번 가봅시다. 그럼 2번에서 또 쌍방울이 나오겠지? 이거 봐봐 오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냥 오늘 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1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1번 한번 갔더니 지금 바로 쌍방울 2번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게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안 나오는 건 이건 뭐 와씨 5번? 오 뭐야 5번 나왔네 드디어. 와씨 너 뽑으려고 마일리지를 9000에서 지금 2000이니까 7000? 팀옵션만 거의 한 30번 뽑은 것 같네요. 아니 포지션을 한 번에 뽑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일단 99년은 나왔고 아까 5번에서 한 번에 뽑았으니까 5번 한 번 더 갑시다. 와 나이스. 이러면 저격 성공인데요? 자 이러면 100마일리지 필요하거든요? 100마일리지는 스타 얼마 쓰면 되지? 1000스타 쓰면 되죠. 1000스타 그냥 쓰면 되죠 뭐. 1000스타 쓰고 뭘 살까요? 아 맞다 팀 삼성 뽑아야 되구나. 팀 삼성 뽑아야 되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 삼성으로 오늘 1500마일리지 안에 뽑아야 돼요. 이거 보니까 삼성을 빨리 뽑아 봅시다. 그러면 삼성을 바로 뽑아야 되는데 야 5번에서 운 좋았으니까 5번 또 가봅시다. 아 이제 너 필요 없는데 2번? 아 미워도 다시 한번 3번! 아 에휴 제자리다 제자리. 7번? 또 제자리야? 또 5번이네. 마일리지가 오링 났네요. 와 아까 삼성 드럽게 많이 뽑았었는데. 네, 오늘 마일리지 저격은 실패해가지고 양씨는 다음번에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